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아니고요. 담화입니다. 본인의 의지를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오늘 담화를 하겠다는 사실이 어젯밤 10시 30분에 알려진 뒤에 언론계에서는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그 방송에서 뭐 마찬가지의 추측을 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2,000명이라는 이 의대 정원 증원의 숫자. 아, 뭐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의료계는 나와서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얘기이거나, 아니면 뭐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장 국민들의 불편이 그 엄청나게 크니까, 자, 이 문제를 여기서 일단 접고 뭐 총선 후에 재논의하자, 뭐 이런 부분에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하여튼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장 뭐 내가 만나겠다든지, 또는 뭐 내가 뭐 이런저런 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 누구에게 뭐 전권을 위임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여하튼 뭐 국민의힘이 이제 총선 9일 남겨놓고 총선에서 굉장히 어렵다 하니까 뭔가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것, 이런 관점에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묘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 11시, 오전 11시에 직접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료계에, 자, 이만저만 하니까 의료계에서 그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을 좀 따라달라, 따라주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오히려 경고적 의미를 담았다. 구체적인 건 이런 거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융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다. 그 다음에 뭐 협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검토를 해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2,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하는 부분을 또 아주 상세히 의료계와 정부 측 간의 협상이 벌어지는 그 경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2,000명 증원에도 10년 후에는 1만 명, 20년 후에 2만 명 정도밖에 증원이 안 되고, 지금 갈수록 고령화되는 그 어떤 인구 증가 추세 뭐 이런 거로 볼 때 의사 수 결코 많은 게 아니다. OECD 국가 평균 어떠고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의사들의 수입 줄지 않는다. 정부는 오히려 강력한 여러 가지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런 그 얘기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채웠습니다. 뭐 협상 얘기가 좀 나오나? 물론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거죠.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 그러나 제가 보건대 윤 대통령의 생각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은 의료계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국민들한테 지금 의료계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의료계는 늘릴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신축적인 안을 낼 것이다 뭐 이런저런 관측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오히려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나서려는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 이거는 일반의 예상을 확 뒤집는, 그래서 제가 역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물론 기자들이 일부 취재해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다, 뭐 대국민 설득용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럴 리가, 그러면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을 저도 제기한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의료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소상히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부 27년이라고 그랬죠. 역대 정부가 의사들 증원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굴복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천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 하필이면 저는 어떤 입장을 그동안에 보여왔었냐면 왜 총선을 앞두고 하필이면 이런 컨트로버셜 그러니까 이런 논쟁적인 주제를 총선 앞두고 추진하나. 아니 뭐 한 두 달 뒤에 추진하면 안 되나, 두 달 정도 중단한 뒤에 추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극히 저는 정무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윤 대통령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랑 무슨 상관이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료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에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지금 이것 때문에 총선도 지게 생겼다. 왜냐면 이게 장기화되니까 이런 여권 내부에서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옳은 방향이라면 밀고 나가야 한다 라는 생각을 오늘 담화를 통해서 밝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물러서면 결국은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의료개혁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자,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보고서 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진정성을 좀 알아주세요 라는 역발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역발상이 과연 총선, 지금 어려운 이 총선 국면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오히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역발상 담화가 그 결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그래, 역대 정부처럼 윤 대통령도 그냥 뭐 이런 걸 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뭐 10년 뒤에 국민이 정말 의사가 없어서 뭐 어려움을 겪든 말든 일단 갈등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그냥 흘러가면 아니 뭐 한 3년 뒤에 뭐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설 텐데 그 정권이 뭐 어려움을 겪든 말든 역대 정부들이 의료계획과 관련해서 다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그 고리를 끊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거의 진정성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은 인정할 것이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도 상당히 축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1640만 표, 그거의 상당 부분은 지금 도망간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오늘 담화로 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어떤 정치 논리로 이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는다 하는 부분의 진정성을 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중도층이나 이런 곳의 그 표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중도층이 별로 뭐 이 일 때문에 도망가거나 뭐 이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고 오늘 윤 대통령이 그 의료개혁과 관련한 담화를 한 것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총선에서 어려움에 처했다. 이걸 뭐 돌파하기 위한 거다.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선거와 무관하게 나는 이렇게 개혁적인 일을 추진하겠다는 걸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상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담화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9일 뒤의 총선 결과 그리고 말이 9일 뒤지 한 4일 뒤부터는 사전투표를 합니다. 아마 이번에 사전투표에 국민의힘 지지층도 대단히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이러이러한 개혁을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 진정성만은 보였다. 그런데 그게 선거 결과를 역전시키는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공고히 됐을 텐데 뭐 중도층이나 이런 걸 끌어오는 데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런 담화가 됐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관점은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얻을 것이냐 뭐 얻지 못할 것이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관찰 포인트라고 했죠. 뭐 얻을 가능성도 있고 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고 못 미친다고 하면 조국 혁신당하고 합쳐서 과반이 될 확률이 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여론조사가 맞다는 전제 아래 물론 뭐 여론조사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거야 더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틀리면 그럼 뭘 믿고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 하는 관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 거죠. 어쨌든 저는 여론조사는 그나마 현재 나와 있는 과학적 도구 중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도구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가 많은 관측을 해올 수밖에 없었고 뭐 일종의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일방적으로 야당한테 밀어줄까? 뭐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본인이 찍었을 때 지금 현재대로 찍었을 때는 뭐 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난 2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3년도 윤석열 정부는 거의 식물 정부처럼 진행이 되고 입법부와 뭐 입법 독재라고 지금 흔히 얘기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광경이 있을 텐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바랄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은 드는데 뭐 여론을 조사해보면 현재 그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앞으로의 9일 사전투표까지 4일 뭐 이 부분에 아마 뭐 국민의힘이 또는 윤 대통령이 뭐 다른 카드를 또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에도 한번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뿐만 아니고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의 그 부동산 문제 이 문제가 아마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현장 조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그 결론이 나오면 또 한번 아마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또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